네, 월요일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향로봉에는 47cm의 큰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현재 강원 산지에는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이고요. 해안가와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최대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내일까지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지에 최대 40cm 이상, 중부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남부 산지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큰눈이 예상되는 만큼 차량 이용 시에는 고립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월동 장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로 오늘보다 5도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